이 녀석들아,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반갑다 얘들아. 나는 너네 새로운 담임을 맡은 김예찬 선생님이야. 그래,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할까? 찬혁아,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갑자기 입안을 맡게 된 김예찬 선생님이야. 뭐 나는 너희들에 대해 다 아는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 잘 모르겠지? 선생님이 저희들 어떻게 아세요? 맞다, 웃지 않아. 뭐든지 아는 신이라면 몰라도. 그럼 어려운 저희 집 형편도 좀 아시나요? 그럼 저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몇 명인지도요? 그럼 너희들의 새 폴더? 할미세 사촌 비둘기 폴더에도 뭐가 있는지 다 알지. 설마 내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그래, 뭐 선생님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 사람 있니? 선생님! 결혼은 하셨어요? 선생님! 애인은 있으신가요? 그래, 그럼 출석하면 불러볼까? 이미루. 네. 김아라. 네. 그레이스리. 야희야, 저 부른 거 맞죠? 김혜리. 여기요. 이정재. 이정재? 네. 김혜성. 네. 이수연. 네, 선생님. 박선미. 네. 자, 다 불렀지? 선생님은 너네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 마치 오빠처럼, 형처럼 말이야. 자, 그럼 단장 인사하고 끝내자. 68쪽 모두 피 버전. 선생님!
옛날에 말이야 한 농부가 있었는데 옛날에 말이야 한 농부가 있었는데 씨를 뿌리러 밖에 나간 거야. 근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사람 발에 밟혔어. 또 어떤 씨앗은 바위 틈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 시들어 죽은 거야. 그래서요?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 때문에 잘 자랄 수가 있겠니? 아니요. 그치? 근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 근데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그 얘기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말이야 비밀인데 너네한테만 알려줄. 예! 그런즉 신부리는 비를 들어봐. 아무나 천국 천국말씀 듣고긴 하지 못할 때 약간 짜다워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데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다래. 돌밭을 뿌려줬다는 거슨 말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막대가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말려만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막대를 내는 곧 넘어지는 자유. 가시떨게 뿌렸다는 거슨 말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슨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이라 하시더라. 마태오 13장 에이멘. 이해했니 얘들아? 네. 그러니까 너네도 수업시간에 딴청 피우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 잘 들으라는 거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그게 뭐예요? 각자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과 또 그 싫어하는 이유를 한번 발표해보는 거야. 가장 싫어하는 거요? 꼭 그걸 써야 되나요? 그게 사람이면 어떡해요? 발표 못하잖아요. 아니야, 발표해도 돼. 뭐 여기서 나온 말은 모두 원한다면 비밀로 해주는 거지.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나도 싫어. 뭐 만약 우리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오해를 풀어야지. 그래,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할까? 자, 아직 다 못한 사람 있니? 히야. 그래, 천천히 해라. 자, 이제 다 했지? 그럼 한 명씩 발표해보도록 하자. 누구 먼저 해보고 싶은 사람 있니? 제가 해볼게요, 선생님. 그래, 수연이. 선생님, 저는요, 그 노처녀 수석 선생님이 제일 싫어요. 수석 선생님은요, 항상 이상한 법칙에 어려운 문제만 내줘요. 예를 들면, 자, 여기 봐봐. 이 아브랜드 프라소키의 법칙에 의하면 로미오 3호력을 미분하면 탱고 263으로 바뀌잖아. 그렇다면 패치 스트랩 법칙에 응하면 어떻게 될까? 대답할 사람 없어? 오늘이 며칠이지? 26일. 6번 일어나봐. 자, 대답해봐. 몰라? 그 뒤에 몰라? 그 뒤에 몰라? 그 뒤에 너네 제발 해! 수업 전에 제발 왔어요 같은 놈들아! 너네 다들 이 자리에 있지만 너네 중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 펜지스트랩 법칙에 의하면 이 중 10번째 창만 인솔해 가는 거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냐고? 뭐 안 되는 머리로 1년 더 재수했다고 까불거나 쓰레기 같은 대학에 갔지. 아무 생각해도 열받네. 예산대 나쁘다.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데 일부러 어려보고 때리는 거다니까요. 때리고 싶어서. 맞아. 그런 거 보면 그 수석 선생님은 그 직업을 다져 그냥 큰 기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문제는 그 생전 처음 듣는 이름도 법칙들 말이에요. 그래. 그래도 야, 너 솔직히 말해 말하는 거 봐. 네, 맞아. 일단 수연이에겐 다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상하신 것 같긴 하다. 그래, 또 다른 사람 있니? 선생님. 그래, 예리. 저는요, 여기 있는 남학생들이 모두 싫어요. 뭐? 왜 남학생들을 싫으니? 남학생들은 항상 제가 뭘 하든지 너무 쳐다보고요. 또 제가 어딜 가든지 너무 쫓아다녀요. 좋아하는 것도 알겠는데 피해 주지 말 되지 않나요? 야. 시험 기간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닫혀지는 것 같고요. 시험만 생각하면 제가 공부하는 기계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함께 TV를 보며 화면에 재밌게 뒀던 부모님도 그때는 너무 매몰차게 해서 제가 한없이 외로워지거든요. 맞아, 맞아. 그랬구나. 그래, 이번엔 또 누가 해볼까? 누가 해볼까? 저요. 그래, 그럼 이루가 한번 해보자. 저는요, 선생님. 저는요. 그래, 말해봐, 이루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분요.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야, 넌 그래도 잘하잖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셔서 없는 형편에도 저한테 아낌없이 쓰세요. 아버지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동생한테 아버지가 못해준 거 해주길 바라는데 전 그게 너무 싫어요. 부담되고 역겨워요. 사실 전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돈 받으면 핸드폰 요금도 내고 옷도 사고 MP3도 사고 그런 씀씀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지만 애들 앞에서 없어 보이긴 정말 싫거든요. 흐지근한 거 정말 쪽팔리잖아요. 또 있어요. 전 평생 연기를 하며 살아왔어요. 선생님들 이것 좀 하자고 하면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열심히 하는 척했어요. 이중인격적인 삶을 지겹도록 살아왔다고요. 이젠 저의 가식적인 모습에 신물이 나요. 저의 무능력과 냉정함에 미치겠다고요. 저도 아빠 말처럼 공부도 잘하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루야,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바로 죄야. 죄는 사람을 타락으로 몰아넣거든. 죄는 죄를 낳고 사람은 또 죄를 지은 자신을 보며 또 죄를 짓지. 결국 죄의 시작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서 생각하면서 살고 죄에 대해 관대해지는 거야.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러면서 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루야,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한번 봐봐. 그리고 한번 물어봐봐.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루들 욕해도 된다고. 하지만 죄가 있다면 이루들 좀 이해해달라고. 저 같은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야. 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 제가요? 그래, 넌 정말 소중해. 너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너의 가치는 유일하거든. 정말 제가 그럴까요? 그래, 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모두도. 저희 모두도요? 그럼 세상 어떤 사람들이 너의 쓰레기라고 규정하고 너의 꿈을 무시하고 또 성적으로 너네 평가할지라도 그건 그냥 어른들의 잣대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일 뿐이야. 아무도 너네에게 너네 안 돼! 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왜냐면 너희들은 사랑만 받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을 살고 있거든. 선생님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정말요? 그래, 너희 모두는 특별하니까. 그리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그래서 우주 돌아서면 서두밤에 사람도 많이 다니니까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당신에게 벌을 주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그냥 가신 거야. 그냥요? 그래 그냥. 근데 똑똑한 변호사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잠복하고 나를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구급차를 불러드린다는 뻔한 거짓말을 해보아요. 제가 구급차를 불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속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도와줄 거라며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고 이 자리를 떠요. 이상 변호사 생활 믹스였어요. 이렇게 변호사도 그 자리를 피한 거야. 근데 알바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백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야. 방금 지나온 게 뭐지? 내가 뭔가 봤는데 뭐더라?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도와주세요. 아니야, 도와주지 마.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마.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마. 저기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일단 제 스쿠터에 한번 타보세요. 일단,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도와줄게요. 저기요, 잠깐만 좀 앞으로 좀.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생각하기엔 그 섹시한 아가씨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상해. 그야 당연히 갈바 끝난 백수겠죠. 그지. 네. 그럼 너네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면 되는 거야. 아 똑같이요? 또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재밌니? 네. 아니야. 그럼 우리 엘비터 플러그 말한 제답의 물결에. 아!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이가 좀 문제였지.
아버지, 제가 일로 좀 놓았고,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결국 재산은 다 형한테 갈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아이씨, 그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수산하셨죠? 아니 뭐 차남이라고 무시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도 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가 아버지 요새 운동하세요? 운동이 치매 예방에 아주 좋대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아 이거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 그 재산을 제가 미리 땡겨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작은 아들은 유산을 받고 파리로 갔어. 파리? 오, I love you, 파리.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게 말이야. 왜 상결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 사이에 뭘. 내가 이 집에서 팔아준 게 얼만데. 오빠가 사업 접히면 더블로 갚아줄게. 또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아, 오빠도 참. 근데 오빠 아 술 냄새 쩐다. 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런 거 절대 문제 안 돼. 아 얘들아. 이렇게 작은 아들은 사업도 시원치 않았고 여자애 돈도 다 날려버린 거야. 뭐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였지.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 뭐 이 아들이 집을 그 나간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렸던 거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난 네가 돌아온 것마저 너무 행복하냐? 애들아 뭐하냐? 어서 안으로 모여.
전에 저한테 통닭 한 마리 시켜주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내 저 자식을 그냥 야 자식을 넘어! 야! 야! 야 아버지 이거 너 눈치야! 150페이지 한번 펴볼까? 네.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알바 끝난 백수를 생각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대피가 누군가한테 간다니 좀 뿌듯하다. 기왕이면 우리 피오빠나 병원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용인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야야야야 이거 봐봐봐. 나 어제 환불했잖아. 니네는 생전 구경 못해봤을 환혈증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착하지 않냐? 아 그거? 나 피부 미용차 한번 해봤어. 근데 별 효과 없더라고. 자, 인사는 생략하자. 안녕하지? 네. 선생님, 저 어제 헌혈했어요. 오, 잘했구나. 그쵸. 근데 알아야, 선생님이 얘기 하나 해줄게. 너희들 혹시 창막마다 위선자라는 말 들어봤니? 아니요. 창막마다 위선자라는 건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창막마다 위선자는 가슴에 큰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거나 네? 옆구리에 큰 가죽성경책을 켜서 보여준단다. 근데 알아야. 어떤 명예와 권세가 절대 돼선 안 돼. 인간은 결국 다 똑같거든. 얘들아, 너희 혹시 성경에 자선을 베풀 때 어떻게 하라고 써있는 줄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못하게 하라고 하잖아. 목걸이와 성경 모여지는 것이 그 사람
그런 얘기를 하니? 우리 그 대신 선생님 말씀대로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 갔다 올까? 그래! 그래! 오르성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너무 많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때 그랬었던.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아니, 지난번에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태에 빠지셨던 할아버지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네요. 아니, 그땐 중태에 빠지셨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할아버지 가족께서 매우 슬퍼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째 사적 공부해야 될 고3들이 봉사활동하러 간 겁니까? 그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지만 담임선생님이란 일반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마 학생들은 과실치사로 인해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지도교사가 한 명 인솔해서 갔다고 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텐데 말이야. 저 경사님, 좀 더 자세한 조사 필요하지만 당신 잘 생각해 보라고. 앞으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하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시간에 경찰서나 들락날락 거릴 테니까. 경사님, 모두 제 책임입니다. 연탄에 태운 것도 바로 접니다. 학생들이 연탄을 뗄 줄 모르거든요. 방금 뭐라고?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사님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이들과 마지막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좋아. 그럼 하루는 한 시간을 더 주지. 대신 당신 어디 도망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아, 예, 회장님. 아, 예. 아, 그 선생 말 잘 협조해준다면 회장님 아드님께서는 아무 탈 없을 겁니다. 아, 과찬이십니다. 아, 도야? 아, 도야 시점 남겨서 좋은 거고 회장님은 아드님 지킬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정말 믿으십시오. 172페이지.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나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뜻이죠?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뜻이야, 얘들아. 우리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 진짜요? 그럼 선생님이 쏘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너희 교실 떠날 것 같아. 우리
휴가 갑니까? 잠시 떠날 것 같아. 어, 선생님, 선생님 저희 곁에 계신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요, 선생님. 어, 잘 다녀오시고 우리 기념품에 꼭 챙기면 셀때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그래, 선생님이 너희들 좋아하는 거 다 알지. 그리고 너희들도 선생님 좋아하는 것도 다 알지. 하지만 너넨 두려움 때문에 선생님을 외면하게 될지도 몰라. 그래도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 절대 그런 일 없죠. 맞아요, 저희 선생님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냐 그러냐. 네, 맞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슬픔을 감당해야 하나? 하지만 나 아이들이 너무 좋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쩌면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표정이 좀 안 좋은데요? 맞아요, 평소랑 좀 다른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 선생님은 너희들이 날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고, 그리고 우리 멋지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이라니요? 휴가 아니었어요? 그러지 말고 선생님을 멋지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주면 안 될까? 아... 뭐 그래요! 우울해 하는 거는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잘들 생각해봐. 뭐야 새끼야? 야 이거 결혼해! 야!
우리가 뭐라든 선생님 책임이 있는 거였어? 맞아. 우리가 증인 됐을 때 이 선생님은 진짜 정말로 책임 없다고 말하자. 그럼 너 해가 될 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나는 사실 이 일을 어제 아침부터 알고 있었어. 뭐? 근데 왜 너 이제야 말을 하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고 있었다고. 아, 어떡하긴. 당연히 사실 대로 말하고 선생님 피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 아니라고. 맞아. 우리가 선생님 어떻게 했는데? 선생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맞아. 우리는 사람을 죽였어. 사실 대로 말한다고?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너 누가 먼저 할아버지 댁에 가자고 했는지 알아? 바로 너야. 아까 형사를 못 들었어? 먼저 선동한 사람은 정학이라고. 수능 오래 못 봐. 그럼 너 새로운 3학년 반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린 어떻고? 우리 고3만 바라보시는 부모님은 어떻고? 너네 냉정해져야 돼.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여기 수시 붙은 애들도 생각해보고 집안 어려운 이루 생각도 해보라고. 그래도 나는 사실대로 말할 기다. 그자 혜성아! 혜성아! 잘 모르겠어. 갑작스럽게 단순히 바뀌셔서 안 그래도 학부모님 불안하셨는데 이런 사업까지 만들어서 학교 망신시키다니!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교장선생님, 교사들과 사건이 얽힌 전원이 모였고 학부모님들까지 와서 징계위원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서 시작하도록 하죠. 관련된 내용보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에 치중한 잘못되고도 않은
비현실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럼 이 자리에 증인으로 3학년 3반 학생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보다 종교적, 도덕적인 내용에 치중한 잘못되고도 아주 비현실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도덕적인 내용은 교육한 것은 맞지만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네. 김유찬 선생이 학생분들이 인솔하여 항의 전화라고지 댁으로 갔어 직접 연탄을 갈아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다시는 대한민국 공교육에 발을 못 딛는 불명예 퇴임을 명하겠네.
그 사건이 있은 뒤 우리 반 분위기는 많이 침체되었다. 다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웃음이 없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죄책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었다는 그 선생님은 우리가 버렸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김유천 선생에 대한 그리움, 바꿔 말하자면 바로 사랑이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김유천 선생님. 비록 우리는 그를 배신했지만 그를 잊을 순 없었다. 선생님이 그렇게 되신 건 다 우리 때문이야. 이제 그만들 좀 해! 나도 짜증나고 답답하니까! 이제 그만들 좀 하라고. 너만 힘든 거 아니니까 서로 얘기 좀 해보는 게 어때? 그러셔. 잘난 니네 아버지가 예찬 선생한테 뒤퍼 덮어 씌운 거 아니야? 이 자식이. 다들 그만해. 선생님도 우리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땅과 하늘을
네. 너희들 나 정말 사랑해.